2015년 겨울엔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은 안종원 씨가 소개됐는데,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다. 때론 넘어지고 매일 무거운 파지를 끌고 높은 언덕을 올라야 했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했던 그. 5년 뒤 그를 다시 만나러 갑니다. 아이고,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좀? 네,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. 제일 먼저 보여줄 게 있다는데, 수동에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. 와~ 덕분에 바지 줍는 일이 한결 수월하다고. 한눈에 봐도 많아진 양. 새벽부터 모은 바지를 고물상에 갖다 놓고서야. 마스크 좀 벗겨주세요. 물좀 한잔 먹게. 물 드시게. 잘 먹겠습니다. 혼자서는 물 한 잔도 마시기 어려운 불편한 몸이지만. 근데 또 건강해 보이세요. 이웃을 도울 땐 누구보다 먼저. 고맙습니다. 예전보다 아저씨 얼굴이 좋아진 듯한데. 밝아졌어요. 나가 그랬더니 방송 봤다고 열심히 사진다고 밥 먹으라고 용돈 주고 그랬습니다. 그런 경우도. 그리고 저 취입됐습니다. 어머나, 축하드려요. 사고 후 처음으로 얻은 일자리. 안전벨트 매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안전벨트 매줄 친절한 동료가 있다면 운전 못할 이유가 없다는데. 직원 출퇴근용 차량을 담당한다고 핸들을 부드럽게 돌리는 건 기본이요. 깜빡이 켜놓은 것도 문제 없다. 운전 잘하시는데요? 일할 수 있음에 매일이 즐겁다는데. 팔이 불편하다고 못 잡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일이 다 즐겁습니다. 몸이 불편하신데도 저렇게 운전하고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알겠습니다.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날들. 모두 건강하시고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